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아이템이 이제 다섯 개 나온 판입니다. 효진, 고속 건틀릿과 방패 파괴자 재료죠. 이게 보여서 공허로 갈까 합니다. 증강에서 다 돌렸던 것도 공허가 나오면 바로 이제 공허 마크 먹고 확 밀면 되니까 돌렸는데 안 나와서 책을 먹었는데 역시 랜덤 로또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나마 카사딘이 공허에서 요새라서 요새를 먹었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공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쭉 그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그런 거고, 이번에 할 거는 효진이 보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카이사 쪽으로 무조건 가는 일반적인 공허 운영. 효진이랑 장갑이 보인 이상 가겠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초가스가 자연빵으로 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초가스도 살짝 보면서 갈 겁니다. 하다보니 붙어서 안 좋은데? 이거 안 돌리면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완성될 각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말자 삼성각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 팔고 짬통을 옮기는 것보다는 자, 중강에서 아예 나왔네요. 자석 제거기를 좀 보는 것도 좋습니다. 60허 완성도 아마 좀 느리게 될 상황이 왔고, 카이사 하나 캐리를 좀 믿어야 돼서 보석연꽃을 먹었어요. 보건 방패 파괴자를 줬을 경우에 기본 크리는 80허고 물론 스킬 크리가 있기는 하지만 크리티컬 100%로 갈기는 건 또 좋긴 하니까. 공허 상징을 못 먹고 가는 공허는 좀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육공허를 좀 빨리 띄워야지 군방각을 좀 쉽게 보는 건데, 피관리하면서 가니까. 공허 상징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허는 카이사가 나와야지 육공허가 완성되거든요. 4코 유닛이 나와야 무조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카이사가 있고 굉장히 좋죠. 6공허가 늦게 뜹니다 는 하나 해결을 했어요. 여기 좀 왔으면 8공허가 안 뜨면 어떡하지? 늘 생각하는 게 아니라 8공허가 안 뜨더라도 순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늘 봐야 합니다. 진심으로 아이템 들어있었으면 이겼다. 이거 아이템 뺏어줬다. 그냥 이거 넣은 이유가 카이사가 약간의 공속만 들어가더라도 이제 스킬이 빨라지고 카이사 스킬에 의존하다 보니까 먹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공속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배치. 대충 아이돌 대형이면 되겠죠?
어? 이거 완성하고 카이사한테만 몰빵하는 거는 또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다시 구성요것은 토바스로. 재밌는 거 하시네. 오이. 혹시라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초밥집에서 공허 상징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바라고 게임을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주력은 확실하게 카이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벨베스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팔공어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벨베스를 바라고 하는 건 좀 특히나 이제 리롤까지 해서 랩업 가기가 조금 아쉬운데 벨베스 나와봐야 805도 안 가는데 가는 건 좀 그렇고 하이사에서 끝을 봐야 됩니다. 805가 물 건너가고 이 롤까지 해가지고 랩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자 7레벨 1롤 무조건 카이사 하나 먹으면은 이성이 그래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중방을 바라고 있는 운영을 할 때 이제 내가 후반에 약하기 때문에 후반에는 뭐 높은 확률로 맞아야 된다면 4스테이지 5, 4스테이지 6, 반 두 전투라고는 하지만 이 두 전투를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1등이라도 올라서 5등 할 거 4등 하고 6등 할 거 또 5등 할 수 있고 들고 있는 거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함코를 그냥 여기서 볼 거냐 아니면 다른 걸 볼 거냐인데 지금 여기서 머리를 좀 굴려보니까 카이사 하나는 소중보건 방패 파괴자로 굴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찬란한 노적의 장갑을 먹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줘도 스탯 좋은 카이사 하나 더 쓸 수 있다고 보이죠? 나왔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더블 카이사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이거 리롤도 이 정도면은 너무 잘 붙어서 야 공허는 이런 거예요. 순방을 노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거 어떻게든 가면 됩니다. 자 덕지덕지 연쇄마법사 붙여가지고 순방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카이사까지 가서 이제 카이사 주력으로 해서 100개로는 많이 가는 형태의 공허긴 해요.
이제 끝이기 때문에 최대한 등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돌린 건데 5-3에 이게 나와가지고 완성이 됐고 이제 순방각은 나왔죠. 5스테이지에 불타오르고 있는 60피통이다. 거기다가 내가 지금 주력 딜러라고 할 수 있는 4코스트 딜러가 2성이 둘이다? 거의 왔습니다. 이러면 목표는 달성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물에 타오르고 있다면 아직까지 5스테이지 초반부. 야, 또 나왔다. 이거는 그냥 노리면 되는 거죠. 칼사빔 완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석연꽃까지 있기 때문에 크리가 100%가 나오는 삼성 카이사의 이상적인 아이템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완벽한 카이사가 나왔어요. 세팅 삼성 카이사 크리 100% 3코어 BIS 아이템 역시 이건 답이 없다. 두 번 쏘면 게임 끝나요. 첫 방은 빠르고 심지어 깔끔해. 낭만 배치. 하지만 상대 CC기가 시작하자마자 발동하지 않는다면 스킬을 빨리 쓸 수 있다라는 이점이지요. 답이 없죠? 낭만을 찾으시는군요. 하지만 팔렘 낭만은 어림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현실로 시작해서 낭만으로 끝난 카이사였습니다.